안녕하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방풍나물 무침을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하니까 지켜봐 주세요. 방풍나물 일부 손질을 해놨는데 손질해 줄게요. 여기 줄기 있는 부분 조금 이렇게 잘라 주세요. 만져보면 질기고 딱딱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라내 줍니다. 통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나물이라고 하거든요. 몸에 중금속이나 독소 같은 거 예방해 주고요. 요 방풍나물 효능은 통을 예방하기도 하고 중금속을 배출해 주기도 하고요. 기관지하고 천식에도 좋다고 하고 면역도 높인다고 하니까 제철나물 많이 드세요. 끓는 물에 데쳐 줄게요. 방풍나물은 약간 질기기 때문에 일반 나물 살짝 삶는 것보다 조금 더 삶아주세요. 이렇게 건져봐서 줄기를 살짝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들어가면은 손톱 자국이 싹 나면은 끄면 됩니다. 끄고 찬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나물을 부어줍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주세요. 이렇게 받쳐줍니다. 물기를 꽉 짜주세요. 짜줍니다. 꽉짠 나물을 털어주세요. 이 방풍나물은 쌉소름하면서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된장 넣고 맛있게 무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된장 한 스푼입니다. 마늘 한 스푼이고요. 들기름 좀 듬뿍 넣어주세요. 함께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면 되거든요. 제철나물 많이 드세요. 다른 보약 먹는 것보다 제철나물이 보약입니다. 된장 넣고 하면은 단백질 보충도 되면서 방풍나물이 영양가가 많거든요. 무쳐 드세요. 자, 부산아줌의 표 방풍나물 된장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철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항사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